안녕하세요. 꽃다몬의 꽃미남 서비영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자연의 보물, 명옥헌의 배록나무꽃을 소개합니다. 명옥헌은 전남 담양에 있는 조선시대 정자로 2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명옥헌이라는 이름은 옥처럼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곳이라는 뜻으로 명판은 송시열 선생님이 제자를 위해 쓴 것입니다. 실제 명옥헌 앞에는 아름다운 시냇물이 흐르고 있고 한옥, 연못, 소나무들과 함께 배록나무 고목들이 잘 어우러져 고요한 풍경을 자아냅니다. 배록나무는 목백이롱이라고도 불리며 꽃이 100일 동안 오래도록 아름다움을 유지합니다. 특히 명옥헌의 배록나무는 그 독특한 자태는 물론 중앙의 연못의 방지도 만들어 조선시대의 정원 모습을 엿볼 수 있어 꽃과 정원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배록나무는 꽃잎이 연분홍부터 진한 자주색까지 다양한 색감을 자랑하며 꽃송이가 풍성해 여름 하늘 아래 한층 더 눈에 띕니다. 방문객들은 이 꽃의 매력에 빠져 자연의 경이로움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배록나무는 헤어진 벗에게 보내는 마음이란 꽃말을 가지고 있어 옛날 선비들의 우정과 마음도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더운 여름에도 굴하지 않고 피어나는 모습은 도전과 극복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배록나무 꽃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자연의 신비와 우리 삶의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꽃을 보며 인생의 교훈을 되새기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명옥헌에 방문해 이 아름다운 배록나무 꽃을 직접 감상해 보세요.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이곳에서 여러분만의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아름다운 장소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